안녕하세요, 이리TV입니다. 깍꿍이를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항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하나하나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깍꿍이가 일주일 동안 수초를 많이 먹었어요. 엄청 무성하게 자랐던 수초들인데 지금은 뿌리만 남고 사라진 상태입니다. 죽은 것은 아니고 다시 자랄 수 있어요. 보통 페닌슐라 쿠터는 물 표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검정말 위주로 먹은 것 같습니다. 바닥 수초도 일부분 제거해준 모습이네요. 바닥 수초가 성장하고 이름도 찾아봤는데요. 하이그로필라 종류인 것 같아요. 크게 자라는 수초라 나중에 다 정리해야 합니다. 바닥이 보이는데요. 물고기 응가가 있는지 살펴봤는데 다행히 없더군요. 잘 정화가 되는 것 같아요. 깍꿍이와 열대어가 정말 친하게 지냈어요. 열대어와 거북이 둘 다 건강합니다. 거북이가 만들어 놓은 수초들 밑에서 지내고 있어요.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것들이 물고기 응식처로 최고입니다. 크게 자라는 수초는 대부분 잘려 나가도 뿌리가 나오는데요. 수초가 자연적으로 번식하기 위해 거북이 종류가 도움을 줍니다. 어항에 새로운 생태계가 구축된 거죠. 열대어는 은신처를 갖게 되고 수초는 번식 기회가 제공된 거죠. 거북이에게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혼자 생활하다 보니 만성 이끼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등갑, 배갑의 이끼들이 모두 사라진 상태입니다. 제가 닦아준 것보다 정말 깔끔하게 사라진 것 같아요. 우리 물고기 친구들이 먹어주고 수초에 비벼지면서 사라진 것 같아요. 거북이는 수초와 물고기에게 도움을 받았네요. 기존의 생태계는 물고기에 의해 수초가 자라고 물고기는 은신처를 제공받지만 생활 공간이 적어졌습니다. 새로 구축된 생태계에서는 물고기에 의해 수초가 자라고 수초를 거북이가 먹으면서 물고기 은신처와 넓은 공간을 얻었고 수초는 번식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거북이는 풍부한 먹이와 등갑 배갑이 청소가 되었네요. 임무를 마친 우리 깍꿍이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엄청 깨끗해졌네요. 먹고 남은 수초도 넣어줬습니다. 간식도 챙겨줬습니다. 깍꿍이 간식! 앙! 앙! 엄청 잘 먹네요. 우리 깍꿍이 너무 귀엽네요. 수초가 배송이 되면 거북이 수초도 넓혀주겠습니다. 거북이를 대형 어항에 같이 키워도 좋지만 수초가 너무 많이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페닌슐라 쿠터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페닌슐라 쿠터를 관찰해본 결과 초식만 합니다.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